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유닛 22 리뷰 테스트 2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니키는 동격으로 썼네요. 자, 보호의 침팬치죠. 자, 침팬치 니키는 한 번은 또 삽입절 showed me 보여줬어요. 나에게 간접 목적어. 자, how to manipulate 이게 직접 목적어죠. 자, 어떻게 관심을 조작. 자, 관심을 조작한다는 말은 관심을 이끌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끌게 만드는지를 보여줬어. 그래서 여기까지 바꿨으면 how 뭐 he 여자로 받을게요. she should manipulate 정도로 바꿨어도 똑같습니다. 동사 원형으로. 자, 그 다음 자 he네요. 아, 망했다. 남자였는데. 자, 이 비키는 자 had gotten used to. 자, get used to예요. 근데 대가가 어법, gotten used to 썼다는 거 어법 주의하시고요. 이전부터 뜻이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used to 익숙. 자, 익숙해졌는데 to 어디에? to는 전치사입니다. 자, 전치사고 my가 삽입절이요. 내가 뒤에 동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to 때문에. 자, 바나나 던져주는 거에 익숙해졌어요. 자, 코러스는 가로질러서죠. 펜스를 가로질러서 자, 떠주 동물원에. 자, 앞에 나오는 뭐 동물원 장소로 잡고 where I worked 완벽한 문장. 내가 일하다. 그래서 자동사 썼죠. 내가 일하는 곳에. 자, 하루는 while I was recording 데이터 하는 도중에. 그럼 데이터를 기록하는 도중에 나는 토탈리하게 완전히 head PP였다. 뭐 이전에 까먹었어. 자, 뭐 또 바나나에 대해서. 자, 위치가 말하는 것은 바나나즈죠. and day로 바꿨어도 되겠죠. 관계되면서 계속적법으로 그 바나나들은 걸려있었는데 키가 큰 나무인데 behind me 나무 내 뒤에 있는. 자, 니키는 hadn't가 뭔 말이냐. hadn't 뒤에서 forgot이요. hadn't forgotten 정도 되죠. 이전에 까먹지 않고 있었어. 내 이놈 쉽게 나한테 안 줘 이거. 안 까먹었고. 자, 히는 니키는 sat down 앉았는데 right 여기서는 바로. 자, in front of me 내 앞에 앉아갖고. 자, locked 과거분사예요 여기. 법법주의. 자, locked his red eyes into me mine 한 채로. 자, locked는 누구냐면 고정되어진 채로의 뜻이요. 그의 빨간색 갈색의 눈을 into mine. mine은 my eye죠. 자, 그러면은 my eyes 준말 나의 눈에 고정시킨 채로. 자, 그리고 once he had my attention. 자, once는 if절의 느낌으로 한번 그가 had 가졌을 때 나의 관심 나랑 눈 마주치면 뜻이에요. 자, abruptly하게 부사 갑자기 움직였다. 자, 그의 머리와 눈을 자, away 멀리. 자, from mine은 나의 눈에서 부터 멀리. 자, to point to a point 어디로 라는 전치사예요. 뒤에 명사 들어갔죠. 어떠한 지점인데 자, 어떤 지점 over my left shoulder 내 왼쪽 어깨 위 위로 휙 돌렸단 말이요. 그 위에 뭐 있었어요? 나무가 있었죠. 나무에 뭐 있었죠? 바나나 있었죠. 자, he then. 자, 이 니키는 then 그리고 나서 삽입절 look back 다시 봤어. and me 나를. 자, 그리고 실제 주어는 니키는 반복했어요. 그 움직임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뒤에 있는 나무 봤다 이 사람 봤다 이렇게. 자, 처음에 나는 생각했는데 대생략. 자, I was being 내가 being pp 그래서 compared 비교 되어지는 중이라고. 위드 다른 침팬치와 저게 사람을 침팬치랑 비교해 쉬 이렇게 했다가 but 그러나 갑자기 두 번째 나는 자, turned around 뒤를 돌았고 자, to see 보았는데. 그래서 turned around to see 해석을 여기서는 보기 위해서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요. 결과용법으로 해석해서 결국 보게 됐다 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상 turned around and 그래서 turned around and come to see 정도로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사실상 come to가 들어가면 결국이 되거든요. 해석상 자, 결국 보게 되는데 what he was looking at 의주동이죠. 무언가 그 원숭이가 was looking at 보고 있던 것을. 자, 그리고 spotted는 여기서는 점이란 뜻이 아니고 목격 발견했다 그 바나나들. 아, 이제야 알았다. 배가 고팠구나. 미안하다. 자, 니키는 head indicator도 대각으로 썼죠. 이전부터 indicate 지적. 자, 지적하고 있었는데 what he wanted 까지 또 의주동의 간접 의문문이 또 목적어가 되고 있죠. 무언가 그가 원했던 것을. 자, without 뒤에는 자 명사가 두 개 들어가는데 첫 번째 sound 소리나 두 번째 hand gesture 손짓. 손짓을 하나도 하지 않고 without
보여줬단 말이야. 명사 두 개. 그러니까 이거 요 지금 뭐 이거랑은 좀 틀리지만 원숭이들이 몸짓이나 눈빛 하나 갖고도 모두 인간들한테 자기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요게 지금 수능 요번에 수능 특강에도 나왔습니다. 요거 비슷한 질문을 해서 주제는 조금 틀려요. 원숭이들이 이렇게 몸짓을 사용하는 이유는 왜다? 인간이 독특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기도 하고 요걸 조금 더 바꿔서 인지적 얼터레이션이라는 뭐 행동의 교차 순서를 써갖고 인간에게 자기 의도를 전달한다라는 질문도 한 개가 또 나왔어요. 이게 EBS가 좋아하는 질문이죠. 이게 웃기죠 이거. 그래서 예전에 4년 전에 나온 책이 올해 수능 특강에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쓴 걸 보면은 이 질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자, 그래서 이 글의 소재를 관심을 끌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빅케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침팬지의 의도적 관심 유발법.